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랜만에 돌아온 월드컵. 짜증나고 정 떨어지는 애인 월드컵. 야, 무엇이 그렇게 짜증나고 정이 떨어질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니? 너가 그럴 때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 네,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자. 내 앞에서 트림, 방귀 낄 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짜증이 나나? 내가 네 얼굴에 대고 방귀 끼면 완전 짜증내잖아. 여기 입 밖으로 나오면. 아, 근데 그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그 궁뎅이 드밀고 방귀를 안면에다가 분사했을 때 짜증이 안 날 사람은 없어요. 부처 알죠? 석가모니. 석가모니 앞에서도 방귀 끼면 이 새끼 하면서 엉덩이 볼기짝 때릴걸? 근데 너 나한테 해봤잖아. 재밌지 않아? 재미는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달라고요. 와, 오늘은 너 얼굴에 김딸이 너 엉덩이 앞에 대고 방귀 꼈잖아. 이제 김 안에 김딸, 나 이렇게 누워있는데 순서대로 이제 내가 조금 내려가 있었고 포지션이 김딸이 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 바로 앞에 있는 거지, 코앞에. 김딸은 내 쪽을 보고 하면서 방구를 낀 거지. 근데 앞에서가 우리 앞에 기준.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말고 그냥 상대방 앞에서. 그치 그치. 그럼 별로 짜증도 안 나고 정도 안 떨어지고. 우리 뭐 사실 우리는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사귀지도 않을 때부터 이미 했었잖아.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지지. 그리고 카톡 프사 상매로 싸운 거 티낼 때 와, 개빡치는 게 뭔 줄 알아? 이제 너 같은 경우는 크게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여자친구? 아, 일단 얘기를 들어봅시다. 일단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왜 화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나랑 찍은 사진이었는데 신계정 사랑이 하트하트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그런 거 뚝 없어지고 키우는 저기 강아지 이런 거. 강아지 이런 걸로 해놓고 걷다가 걷잖아. 이런 거 써놔. 그럼 난 이제부터 그때부터 혼자만의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은 이러다가 나 죽어. 못 맞추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언년이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년이야 나한테 죽어. 그래서 혼자 나보다 친구가 우선일 때 왜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넘어가고. 이상한 성적 판타지 나한테 요구할 때. 이 완전 김계정 아닌가? 내가 뭘 해? 아,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게 또 1시간 2시간 또 말이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정보 나와있네. 어? 성적 환상 공유하면 권태기 극복 가능. 좋다는 거야? 뭐 나쁘지 않다고 보이지 않을까? 그래, 환상만 공유하면 다행이지. 환상 공유하잖아. 맞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친구가 나보다 친구가 우선이면 그건 또 그것도 빡칠 듯. 오케이. 오케이. 게임한다고 연락 안 될 때. 알바생 점원 등 하대할 때. 와, 이거 너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게임한다고 연락 안 될 때. 이거는 너는 진짜 진짜 씹어. 읽고 씹어. 게임할 때. 내가 밖에 나가면은 맨날 롤 쳐 하는데 읽어. 대답이 없어. 내가 빡쳐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아. 받았는데 게임하고 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이제 자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솔직히 너도 게임 할 때요. 나는 오히려 배려를 해주지. 아, 게임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대답해. 뭔 소리야? 내가 게임을 하는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막 그렇게 막 빡치는 건 아니잖아. 빡치는데요? 게임 하고 올게 이러고. 게임 하고 올게라는 말을 안 하니까 빡치는 거야 나는. 야, 이 정도면. 내가 미안해. 내가. 야, 이 정도면은 알바생 점원 등 하대할 때 이런 예의 없는 모습 보이면은. 아, 전 정말 싫어. 나는 어른들한테 버릇없게. 그거 많이 당해봤잖아. 그래? 알바생일 때. 아,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알바생은 상관없어? 네, 난 그런 거 아니야. 이상 취향인가? 왜 이런 이상한 성적 그런 취향이 나온다니까? 쏘리야, 너 바로 할 편집 들어갈 거거든? 저런 사람들 친구로 있어도 난 바로 손절해. 누가 봐도 삐졌는데 계속 안 삐졌다고 하면. 너도 그러지 않아? 근데 좀 남자들은 그렇다던데? 삐졌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삐졌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더 자존심 상해. 더 짜증난다던데? 삐졌어? 하고 물어보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 않아? 그 삐졌어가 살짝 달래줘야 되는 상대방한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상대방이랑 진심으로 싸웠는데? 야, 나 삐졌네? 이러면 기분 너무 나빠버릴 거거든. 나 몰래 클럽 술 마시러 갈 때. 와, 이건 빡치죠. 이거 제일 싫어. 사과해. 미안합니다. 클럽을 가? 나 몰래? 야, 나는 정말 화납니다. 이거 다신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때. 술 먹을 또, 때. 아, 술 먹을 때? 그건 인정. 아, 너 쌓인 게 많구나.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안 우길게. 미안하다, 미안해. 뭐야 이거. 기념일 선물 다이소에서 사올 때. 와, 와우. 나 이거 전 여자친구한테 이랬는데. 진짜? 원포인트 뭐 그 시절의 다이소 뭐 사줬는데? 인형 3,000원짜리. 근데 자꾸 전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거 있으면 생일이거든. 근데 왜 내 생일 때는 왜 사주지도 않았어? 네 생일 때? 어, 뭔 실수? 미안, 다시 안 그럴게.
내 앞에서 계속 핸드폰만 볼 때. 와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근데 본인이 그 생각을 잘 못하지 않아? 그치.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이게 내가 기분 좋을 때 상대방이 그냥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그냥 상관이 없어. 어 그냥 핸드폰 보고 있네 이건데. 뭔가 내가 기분 뭔가 사라져 있어. 근데 핸드폰까지 보내가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김살 이렇게 오아둥둥 짜증난 걸 풀어주겠는데 아빠한테 핸드폰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불기짝을 그냥 척척 때려도 별말 없는 거거든. 남캠 여캠에 미쳐서 거의 구워놔. 와 개싫어. 나 이거 왜 했었어? 나 쌤한테 맨날 아 남캠이야? 남캠이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고액 후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분을 잘 모르겠다. 근데 상대방이 그럴 것 같으면 빡칠 것 같긴 해. 그래도 앞에서 계속 핸드폰 볼 때가 빡쳐나. 이건 어떤 거죠? 나 미쳐서 고액. 아 생각해봐. 내가 딱 남캠 원빈 BJ1 원빈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배풍 쏘고 있어. 근데 리액션을 그만큼 해주는 집이면 상관없긴 할 것 같아. 아 진실? 그거 컨텐츠 쓰면 어? 될 것도 그런 걸 또 와 최악인 거 나왔다. You suck. 좀 안 그러면 안 돼? 그거? 오. 아 이상한 사람 만들고 싶다. 야 네 솔직히 말해봐. 뭐? 누구잖아. 누구냐? 원, 투, 쓰리 하면 어 미안. 그거는 나 끝나버려. 네. 전 애인이랑 비교할 때 나 개 짜증나. 다이소 뭐? 뭐? 원포인트 뭐? 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비교를 소리지? 하는 게 좋은 거지. 난 그런 선물 안 준다고 너한테. 선물 아예 안 줬잖아. 야 그 선물 안 줬던 거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음 기념일 때 어? 내 키만한 장문에 편지 쓰면서 어? 알지? 아니 그거를 나중에 그거 봤더니 울었잖아. 나중에 기억해 안 해. 해 안 해. 해! 뭐야 명령이야? 이거 한번 읽어보자. Holy shit, more fuck. 저게 저렇게 수위 높은 얘기지? Oh my god, oh my god. 이거는 오른쪽이 좀 더 빡치는 거 같아. 잠자리 중에 전 애인 이름. 와, 잠자리가 그 잠자리야? 저 잠자리야? 그러니까 이 잘 하는 잠자리야? 코 잠자리야? 코 잠자리지? 잠자리 하다 전 여친 이름 부르는 남친 이래잖아. 그게 맞지? 하다가 이제 전 애인 이름이 나와버린 거야. 이건 사상 최악의 이 전에 있던 그 사진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는 우승 확정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카톡 맞춤법 맨날 틀릴 때. 이건 아까 그 멍청한 거랑 비슷하네요. 핸드폰 검사할 때 핸드폰 죽어도 안 보여줄 때. 와 이거 좀 빡쳐. 잘 없지 않았나? 난 없지. 닌 있지. 왜? 핸드폰 절대 안 보여주잖아. 나? 어, 왜 안 보여주려는 거야? 왜 그래? 아니 웃긴 게 내가 네 핸드폰을 가져가. 그러면은 바로 와. 부다닥 달려가서 왜? 뭐해? 뭐 보는데? 왜?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뭐야? 오버랩 되지. 네 맨날 이러지. 너 혹시 깐부 있냐? 혹시 몰라. 어? 난 네 폰만 가져갈라 그러면은 일단 물어봐.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중독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게임하고 있을 때조차 게임을 안 보고 오롯이 내가 가져간 핸드폰에 시선이 집중돼. 이거야. 나 만날 때 하나도 안 꾸미고 올 때. 와 이거다. 진짜 그 뭐야?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야 그거 씨 꾸미고 간 거야. 내가 사상 태어나서 그만큼 멋쟁이처럼 꾸미기 간 적이 없어. 그때 투블럭 컷인데 비대칭 컷. 그거 하고 이제 뿔테 안경에 7부 셔츠 이렇게 커팔 걷어. 윗단추는 두 개 정도 풀고 안에는 V넥 티셔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7부 홍색 바지. 근데 당시에는 그게 멋쟁이로 통했다니까? 제 꾸민 게 맞냐 그리고? 저 데이트인데 딱 저 아저씨처럼 하고 나왔잖아. 아저씨는 뭐야? 잘 안 씻을 때. 잘 안 씻을 때 너네 개 안 씻잖아. 오늘 씻었냐? 오늘 씻었어. 다 양치했냐? 양치를 지금 왜 해요? 앉았는데. 그게 누가 잘 안 씻는다? 너. 아, 야. 한참 잠수 타다가 잤다고 할 때. 와 나 그거 알잖아. 진짜 극도의 과대망상증. 어느 정도냐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핸드폰도 안 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 항상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한 다섯 발자국 뒤에 서 있고. 왜냐 차가 잘못 이렇게 날 들이박으면 어떡해.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연락 안 돼도 내가 누구한테 납치당했을까봐. 그래 전화를 나 진짜 100통은 받았었거든. 너한테 보내준 야, 100통. 근데 당시에 진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찾아간 적도 있잖아. 근데 자고 있어. 맞아. 심지어 자고 있는데 저 코 골면서 자가지고 내 말 들리지도 않나 봐. 문도 안 열어줘. 그런 적이 있었나? 본인 친구들한테 우리 사이 일 말하고 다닐 때. 근데 나는 뭐 나쁘진 않아. 왜냐면 나는 뭐 야, 내 남편이 아니 근데 그 일만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 뭐 친구랑 만나면 당연히 남편 뒷담 좀 까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뒷담 깔 게 있나? 나 청렴결벽한 사람을? 어 많지.
내 얼굴에 치핏기라서. 그렇지 맞지. 근데 난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좋아해. 내가 뱉었던 것도. 먼저 뱉어놔. 밤늦게까지 놀면서 연락 한번 안 할 때. 와 이거는. 아, 이거 이번에 너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미치고 어. 그래. 근데 아빠 만났을 때. 아빠랑 노는 건데? 아빠랑 노는 건데 보통 다른 여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네, 이제부터 빠르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예. 빠르게 빠르게 툭 절대 안 빨라짐. 결이 같네. 근데 나몰래 클럽 같은 경우는 그냥 클럽에 간 거.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사진은 이성이긴 한데 술 마시러 갈 텐데 이거는 일단 확실하게 딴 여자들이랑 놀았다는 거야. 이거보다 결이 나쁜 거야. 그냥 여자 만나러 간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이 맞는 듯. 그리고 또 심각한 게 논 상대방이 이 여자가 얘보다 못생겼어. 이게 킹받아. 뭐야? 이게 1등 했을 듯? 어? 1등 뭐야? 잠자리 중에 전혜인 이름 부르는 이게 최악인가 봐. 근데 이것도 2등이긴 해. 네, 좀 자러 가도 돼요? 근데요? 마무리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성 짜증나는 거 해봤는데요. 예, 김원혜가 빨리 자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김원혜의 잠바! 잠바!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꽉.